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해서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보였던 케이크 시트를 이렇게 덮어서 보관을 했거든요. 잘라줘야 돼요. 윗부분은요, 껍질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잘라주고요. 3등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자를게요. 잘라서 준비해 두시고요. 저는 여기다 설탕을 종이컵 한 컵을 넣었기 때문에 빵이 좀 달거든요. 그래서 생크림은 달지 않게 만들 거예요. 생크림이 달지 않기 때문에 서로 조화가 맞거든요. 생크림을 거품 내는데요, 큰 팩을 사시면은 쓰다가 남거나 하면 쓸 일이 없으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작은 팩으로 200ml로 아주 작은 걸로 나옵니다. 요러고 요거는 한 번만 쓰시기에 딱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간편한 거는요, 요렇게 가루로 된 생크림입니다. 가루가 두 봉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한 개에 우유 125ml를 넣고 아주 차가워야 돼요. 그 생크림은 뭐든지 차가운 상태에서 거품을 내야 되거든요. 한여름에 생크림 거품 잘 안 나는 이유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볼에다가 얼음을 넣고 깔고 이제 위에다가 볼을 얹어서 차가운 상태 생크림 내주시면 잘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루로 된 생크림을 쓰시면은요, 보관이 좋아요.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면 이게 오래오래 보관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쓰시면 요게 더 저렴하게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요거를 쓸게요. 왜냐면 요거는 보관이 되니까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되니까 요거를 먼저 써야 되거든요. 집에서 만드는 생크림 케이크에는 크게 다른 거는 들어갈 건 없고요. 자, 설탕 한 스푼 넣을게요. 거품을 내볼게요. 여기다가 레몬즙도 넣으시면 조금 상큼한 느낌이 들고 좋아요. 근데 레몬즙 없으시면 생크림만 낼게요. 이 생크림 내실 때 주의하실 거는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라오면 바로 멈춰야 돼요. 그 일정한 선에서 조금 더 가면은 생크림 망치거든요. 이렇게 일정하게 딱 올랐을 때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거를 지나쳐 버리면 이게 더러 이상하게 돼요. 이게 생크림이 망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딸기를 준비해야 되고요. 딸기는 조금 이따가 썰어서 장식하시고요. 케이크를 조금 촉촉하게 하시려면은요,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했잖아요. 올리브 오일을 넣어도 약간 촉촉해요. 근데 버터 넣은 것만큼은 좀 덜 촉촉하죠. 촉촉하게 하시려면 여기다 시럽을 바르는데, 저는 그냥 꿀물이고요. 꿀을 못 드시는 분은 설탕 시럽물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꿀물을 타서 좀 식혔습니다. 마시기 딱 좋을 정도로 꿀물이에요, 이게. 발라주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생크림을요, 여기다가 수제 딸기 케이크 비싸잖아요. 근데 또 맛있잖아요, 수제가. 이거 이렇게 넣으면 수제 딸기 케이크가 됩니다. 여기 딸기 없으시면 여기 후르츠 칵테일 그 캔 있죠,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단맛이 많으니까 조금 감안하셔서. 이렇게 또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시럽을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대충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를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요. 제가 집에서 그냥 먹고 싶은 것만 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조금 대충 만드는 것 같지만 또 맛은 괜찮으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딸기를 올리시면요, 이제 빵을 뒤집어서 올릴게요. 빵을 이렇게 생크림을 올려주면 됩니다.
예쁘게 모양을 못 내실 때는요, 이런 딸기가 또 상당히 또 좋은 또 재료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또 나머지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조금 못생긴 듯 일부러 그런 듯 이렇게 발라놓으시면 돼요. 집에서 만든 이 생크림은요 느끼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좋아요. 장식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또 크리스마스라서 또 같이 주문한 게 있는데요. 자, 크리스마스니까 자, 눈사람을 한 개. 저렇게 딸기밭에 두 사람. 추가 파우더를 좀 쓰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살살 뿌리시면 돼요. 눈을 조금 표현하고 싶으시면은요, 슈가 파우더 없으시면 믹서기에 조금 흰설탕 가시면 돼요. 케이크 완성되었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